6.1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금강벨트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 간의 이발비 공방과 교육감 후보 가족의 폭행 시비도 잇따랐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전시장과 구청장 후보, 중앙당 선대위가 참여하는 회의로 금강벨트 사수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이 행정과 과학의 중심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보다 이제 대전광역시가 그 전국적으로 가장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흙탕 선거 대신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며 한국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천안에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원 유세에 빠진 홍준표 당대표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천안갑과 천안병 선거구를 돌며 거리 유세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한국당뿐이라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까만 밤이 하얗게 지새울 정도로 문재인 정권 역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보복 정치에 함몰돼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권도 이게 처음입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한국당 정학일, 바른미래당 송인웅 대전 중구청장 후보는 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5년 넘게 태평동의 한 이발소에서 공짜 이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근거 없는 음해와 흑색 선전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세종교육감 선거에선 최태우 후보의 딸이 명함을 돌리다 최규진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최규진 후보 측은 말다툼만 있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